화이팅 화이팅. 2019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4년. 거의 4년이 할랄가이즈 있었어요. 이 소스 뭔데? 소스? 제일 맛있는 소스야. 근데 야. 아니 이거 뭐야? 어떻게 보지? No. Me no. No. One no, two yes. Spy? Okay. 정말 잘하세요? 오. 오. 너 좋은데? 아 뭔가 외국인들이 다른 외국인들한테 한국말 잘하는 표정이 너무 오 뭐야 야 이 사람 그런 거야. 어 은수야 고맙다. 나 돈도 많아 봐봐. 아 시간도 없어. 빨리 내세요. 아, 뭐. 네 감사합니다. 가격은? 53,000원입니다. 갑시다 여러분. 이게 항상 천천히 가야 돼. 너무 무섭다 이거. 콜라랑 사이다, 그치? 브라질 가고 싶다. 아 진짜. 상상만 해도 벌써 짐 만들고 있어요. 밥 위쪽에 넣는 거야. 먹어봐. 맛있나? 맛있어. 한국 스타일로 물 무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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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너무 많아. 양파 많이 안 돼. 방금 키울 거야? 어? 양파 많이 먹으면. 그렇지. 방금 키워. 뭐야? 뭐야? 아 내가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어떡해. 어 브라질 콩. 팥죽 아니야? 콩? 콩? 밥이 좀 어허 팥죽 같은데? 나 뭔지 알지? 이거 공기인데? 어. 되게 맛있어요. 멕시코 맛집도 가면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브라질 콩, 브라질 사람은 꼭 음식 먹, 그 브라질 점심 먹을 때 꼭 밥이랑 콩 이렇게 위쪽 먹고 이렇게 고기랑 사라드랑 먹어. 뭘로 만들었어요? 빨리 빼주실게. 이제 샤머니 아까로 반찬 아까 빵가루. 빵가루? 아린지 호스. 아 내가 뭔지 알아. 야 오늘 그냥 다이어트 안 하고 먹자. 걱정 없이. 오. 하도 안 먹. 맛있잖아. 저기서 한 번. 예. 예. 잘 먹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이게. 너무 맛있겠다. 아 여러분. 이렇게 지금 먹어봤어? 아니 처음이야. 그치? 이것도 황무스예요. 황무스 언제 먹어야 돼? 어 황무스 이런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언제 먹고 싶으면 먹고. 근데 먹어야 돼요. 아, 방금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근데 소스처럼 이렇게 먹어야 돼요.
거 알아. 야, 알지. 먹어봤어. 맛있지. 계속 먹어야 돼. 계속 먹어야 돼? 이 한국 사람들이 보통 바로 타러 먹어야지 그냥 이거 한국 사람 근데 브라질 사람들이 집에서 아니 한국 사람들도 섞어 섞어 많이 해. 맞아, 한국 사람들 많이 섞어. 비빔밥처럼. 아, 비빔밥. 나 이건 처음 먹어봐. 진짜? 어, 나도. 이게 음식 이름이 뭐라고? 이거 케밥? 케밥이랑 밥? 너무 좋아. 엄청 맛있지? 소스 너무 좋아. 이거 소스 너무 좋지? 많이 썩어요. 진짜 제대로 썩어야지. 이렇게 해야 돼.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이고, 아이씨, 됐어. 이렇게 해야 돼. 오, 소스랑? 야, 잘 먹네. 감사합니다. 오! 먹지 마. 이렇게 진짜 매워? 아마 맛있다. 한국 스타일로 만들었나봐. 브라질 스타일로 이렇게 매운소스 안 만들어. 조금만. 울지 마. 맞아요. 내가 질문 하나 있어. 해줘. 말해봐. 한국에서 왜 왔는지, 한국에서 뭐가 그런 내가 그런 질문 많이 받잖아. 원래 외국인 원래 외국인이니까 한국인들 우리한테 그냥 맨날 이런 질문을 묻잖아. 네가 니네들 왜 이렇게 한국 왜 왔나? 뭐 한국에서 뭐 제일 좋아하는 거 뭐가 있나? 뭐 그렇게 뭐 물어보잖아. 그래서 마살라 왜 왔어? 한국? 나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아시아 관심 많이 있었거든. 오. 근데 한국어 공부하다가 한국에서 한국어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왔어. 그래서 브라질에서 공부했어 한국어? 브라질에서 시작했어. 조금 공부했는데 너무 어려웠어. 학교에서? 언어 교육은 갔던 거. 근데 진짜 잘하고 싶어서 한국어 공부하려고 왔어. 그래서 한국 왔어? 그래서 한국에서 1년 반 동안 한국어만. 한국어만. 어디서? 언어교육원에서. 서울대 언어교육원. 오. 이게 어떤 부위예요? 안창살이야. 브라질 말로는 뭐라고 해? 브라우지야. 맞아요? 네, 브라우지. 아진 진짜 맛있어. 네. 부드러워서. 네. 저 가서 우리 접시에 넣어야 되잖아. 근데 브라질에서 그냥 우리 앉아있고 웨이터들 우리 쪽으로 와서 썰어주는 거야.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먹어보자. 사드도 설명해줘. 왜 한국에 왔는지. 내가 왜 한국에 왔냐고. 솔직히 제가 한국에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 원래 오기 전 내가 솔직히 오기 전 K-POP 너무 좋아했거든. 그래서 2010년부터 K-POP 좋아하다가
내가 K-POP 좋아해서 한국 대해 좀 알게 된 거야. 뭐 문화나 뭐 언어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다 뭐 K-POP 통해 공개된다 가지고 내가 그래서 점점 관심이 생겼거든. 그 전에 중학교 때부터 내가 원래 일본으로 휴학 가고 싶었거든. 아, 일본? 어. 원래 일본 가고 싶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아, 뭐 한국 대회 알아보니까 아, 내가 마음이 바꿨다. 지금 한국에 간다. 16살 때. 그래서 부모님한테 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한국으로 공부하고 싶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 가지고 부모님 무조건 뭐 제가 장난치는 걸로 장난치는 걸로 알고 있었어. 미쳤어? 알고 있었나 가지고 그래서 저 당연히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마음에 먹어가지고 뭐 진짜 내가 내 돈으로 알바하고 내가 돈을 벌겠다라는 이렇게 마음으로 그래서 2년 동안 알바했어 고등학교 때. 그래서? 와 대박. 그래서 그때 모여서 돈을 모여서 알바하면서 아빠한테 내가 보여줬다. 아빠 아하. 내가 2년 동안 한국 가고 싶어서 2년 동안 알바하면서 이런 돈을 모여가지고 이제 한국 보내서 아빠는 내가 이렇게 진짜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가고 싶어서 잘 보여가지고 그냥 보내준 거야. 근데 가서 내가 돈 더 줄게. 그래서 아빠도 돈 더 내가 모인 돈보다 2015년부터 한국에서 있었어. 그래서 4년 된 거야. 4년 됐네. 나 거의 2년 됐어. 왜냐면 내가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여기 온 거야. 딱 한 달 졸업한 지 한 달 안 됐는데도 바로 왔어? 딱 왔어. 야, 대학교 졸업하고 와. 뭐 변호사로 1년 반 동안 공부하고 변호사 진짜? 어, 브라질에서 변호사로 1년 반 동안 일하고 돈 모여서 한국에 오는 거야. 와, 그나마 말싸움 잘하겠다. 왜? 변호사가 말을 잘해야 되잖아. 진짜? 근데 나는 잘 안 어울린 것 같아. 변호사는 그래서 그만뒀지. 나 어디야지나 나 그냥 작은 변호사였어. 원래 변호사를 이렇게 작아야 되는 게 아니야? 써야 돼. 진짜? 너무 착하면 고객 좀 싸워 이렇게 말해. 뭐야? 일 무조건 자세히 하는 거야. 모두 해야 하는데 그냥 작은 변호사였어. 아만다, 우리 진짜 한 1년 동안 친구잖아. 근데 한 번도 안 물어봤어. 진짜 여기 하지 마. 모르잖아. 잘못되는 너만 아니게 사는. 나도 그래서 아침에 딱 나한테 브라질 누구야? 아만다라고 했지. 아니 그 왜 왔어? 진짜 궁금해. 몇 년 전에? 한국에 왜 왔어? 누구 때문에? 네, 처음으로. 너 때문에? 네. 미쳐 말아? 진짜 말아? 아니, 진짜 말아? 이렇게 하지 말아? 아니, 실은 한국어 처음 왔을 때 언년 전에, 6년 전에 왔어. 그때는 그냥 유학생으로 왔는데 근데 처음 외국에 살아서 와 너무 달라 그리고 비교했어 생활. 아, 한국 사람 이렇게 살구나. 너무 좋다 생활이. 한국 생활 너무 좋다.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나 그런 생각 들었어. 브라질처럼 했고 한국에 살겠다. 아 그럼 브라질 가서? 그럼 했고 내 학교 다 끝나서 그다음에 그렇게 내년 단연 왔어요. 너 때문이야. 꿈에서 나왔는데 너 때문에 왔어.
나 사실 2015년에 남자친구 있었는데 그래서 그 남자는 한국 남자였어. 아. 그래서 약혼했고 결혼까지 막 이렇게 근데 했나? 아니야 결혼 안 했습니다. 근데 헤어졌는데 근데 그 남자친구가 한국만 할 때마다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 한국만 할 때마다 너무 멋있었어. 한국말 듣기 너무 잘. 진짜 한국말 듣기는 너무 아름답고 한국 사람들은 이거 모르겠지만 진짜 한국말 진짜 미안해요. 아니 근데 진짜 아름다워. 어어 내가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말 공부하기 전에 그냥 드라마만 한국말 나도 남자친구 생기고 드라마 많이 보고 있어. 내가 남자친구 없었지만 그냥 서로 그 드라마 들을 때 너무 쓰듯인지 몰라도 너무 예쁘다. 특히 뭔가 발음이 너무 예쁘고 소리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 할 때 뭔가 차분하고 그리고 남자들 특히 남자들 자기야 다 먹었어. 아니 그리고 바다에서 뭐지? 아 이거 그 잠깐만 무슨 남자들 사투리 할 때도 나 좋았다 왜 이렇게 하는 것도 멋있다. 아니 무슨 일 아직 못 만났어. 못 만났는데 저는 남자친구 없으니까 연락해줘. 연락해줘. 잘생긴 한국 남자 연락해줘. 타이난지 딱 한국 드라마 보기 보는 후 살이 빠졌지. 한국 문화에서 한국 노래 다 살이 빠졌어. 그래서 나도 왔어. 그때 만났을 때. 한국 바비큐. 고기. 저번에 뭐 먹지? 맛있지? 물고기 못 먹어. 갈비탕. 갈비탕. 아, 먹어본 적 없다. 금메달이요?